참깨를 맛있게 먹어보도록. 우와, 새랑가 한번 짜볼까? 오. 아니 왜 이걸 찍다 말고 먹고 있냐? 아유. 얘를 맛있게 먹으려면 깨가 있으면 좋고 참기름 있으면 좋고 겸손하게 두 손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고공낙. 와우 와우. 아 계란 짓을 하고 있나? 뭐 하는 거지 지금? 양념게장 먹어볼까? 모락모락 김나는 밥 위에 올려서 통으로 뜯고 다리도 냠냠 마무리는 참기름 또 먹고 싶어지네. 우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용? 홍! 아니 아까 이거 락앤락 통을 딱 뜯었는데 빡 여는 순간 그 게장 향이 팍 나는데 오, 진짜 흥분했잖아요.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통통한 놈을 한번 위로 올려봤어요. 와우. 크. 와, 이거네. 와우. 자, 준비. 게장이 내린다. 샤라랄라라. 아이고. 악력을 키워야 되겠네. 아, 뜨거워. 아니, 여기 하필이면 얘 집게와 다리가 있어. 그냥 먹어야지. 아 근데 여기 양념게장 맛 괜찮은데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양념게장 맛이에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식당에 가면 약간 뷔페 같은 데서 주는 그런 양념, 살짝 달다구리 하면서 막 매콤하면서 막 어떤 양념인지 아시죠? 그것보다는 좀 더 맛있긴 한데 약간 그런 류의 양념게장입니다. 어? 여기다가 뿌려볼까? 깨를?
아, 깨 진짜 잘 어울린다. 와. 몸통 채로 먹어볼까? 밥을 한 입 먹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짜먹는 것 이게 뭔가 느낌이 있는데 먹는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는 입장에서는 별거 없을 수 있는데 와 게장 틴트 미쳤다 이거 봐. 한번 좀 짜보자. 와, 양념게장 살만 따로 파는 것도 있다면서요? 다음엔 그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와, 먹어보자. 와, 한번 여기 조금 비벼볼까? 참기름. 오. 와, 이거 그냥 다 비벼야 되겠다. 말이 필요가 없네. 이게 어떤 맛인지 상상이 되세요? 와. 어? 이게 들어가나? 진짜 잘 먹었다. 너무 맛있는데?
매워. 맵네.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오랜만에 양념게장을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약간 달달하면서 그런 양념 게장 맛이라, 양념 게장도 막 그런 데가 있거든요. 게에다가 고춧가루 뿌려놓고 막 되게 뭔가 오묘한 밍밍한 이런 막 빨간 양념을 이렇게 막 발라놓고 파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만족이 안 돼. 근데 이거는 딱 먹으면 아! 어렸을 때부터 먹던 약간 추억의 그런 맛. 이거 다리는 이따가 이제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계속 뜯어 먹어야 되겠어요. 참기름은 적당히 넣으면 맛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참기름 향밖에 안 나니까 참기름은 적당히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나는 진짜 게장 맛만 제대로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참기름은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